레디 액션. 나는 보석고에 다니는 윤재혁. 매일 아침 12번 버스를 타고 학교를 향한다. 아침 8시 7분 늘 같은 시간에 이 버스를 타는 이유는 딱 하나. 오, 윤재혁, 오늘도 안 늦고 시간 잘 맞춰 왔네? 바로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그녀 때문이다. 괜히 관심 없는 척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어본다. 야, 무슨 노래 듣냐? 갑자기 이어폰을 빼는 준이. 재혁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한다. 어? 트레저 보이네? 오, 재혁이 너 음악 들을 줄 아는구나? 왜 남의 이어폰을 막 빼고 그래? 아니, 무슨 음악 듣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지. 야, 그렇다고 뭘 또 화를 내고 그러냐?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자꾸만 바보처럼 행동하는 내가 밉다. 내가 좋아하는 우리 오빠 아사히 오빠 인터뷰 올라왔네. 우리 트레저 메이커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요. 아사히가 많이 사랑해요. 완전 멋있어. 우리 아사히 오빠 진짜 멋있지 않냐? 너 저런 스타일 좋아하냐? 잘생기긴 했는데 뭐 내가 더 낫네. 헐, 뭐임?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야? 난 좋은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겠지? 어?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가 다 떨어졌나 보네. 항상 드시던 바나나 우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오실 줄 알고 미리 챙겨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녀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으유, 맨날 바나나 우유 그냥 으유, 지겹지도 않아? 아유, 얼마나 달콤하고 멋있는, 아,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데 아마 이런 게 사랑의 맛이 아닐까 싶다. 바나나 우유 하나에 행복해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말하고 싶었다. 네가 너무 예쁘다고. 아이시대루, 사랑해라는 뜻이죠? 다들 따라해볼까요? 아이시대루! 나도 모르게 아이시대루라는 말을 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루 하고 입술을 내민 그녀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윤재혁! 너 집중 안 하지? 너 혼자 따라해봐. 아이시대루? 아이시대루. 어? 쌤! 재혁이 얼굴 빨개요. 지혁군, 너 학생이고 나 선생이야. 우린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만 보이면 내 감정은 숨길 수 없이 그녀를 향했다. 하지만 반가워 하굣길 밝은 표정의 재혁. 오늘도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준이야, 너 학교 축제 날 뭐 할 거야? 나랑 같이 호수공원 갈래? 그녀를 좋아하는 다른 반 녀석이 나타났다. 축제 날 호수공원 한 바퀴 돌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래서라니 내가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돼. 그 순간 모든 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야, 윤재혁,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에, 너 설마 걔네들 얘기 들었어? 에휴, 몰라. 진짜라. 어머, 걔네들이 축제날 허송원 간다며? 진짜? 애써 듣지 않은 척 해보려 했지만 자꾸 내 표정은 굳어만 갔다. 다음날 아침 어두운 표정으로 방에서 나온 재혁. 우리 재혁이 오늘은 왜들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아이 참, 여보. 전화할 때 애들이 뭐 그렇죠. 안 그래요? 껄껄, 녀석. 얼굴을 보아하니 사랑에 빠진 것 같구만.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처럼? 자. 어마어마어마. 이거 아침부터 애들 봐요. 어마어마. 학생, 안 타? 어, 네. 다음 버스 탈게요. 무슨 일이야? 내 이 시간이 다더니. 학생, 그럼, 바이! 온통 머릿속에는 너뿐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 버스를 탔다. 얼마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창밖 버스 정류장에 운명이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 속 그녀가 있었다. 야 윤재여, 너 왜 지금 오는 건데? 너 때문에 지각하면 책임질래? 그냥 그럼 넌 왜 지금 탄 건데? 너 기다렸다. 왜? 그 순간 코끝에 너의 향기가 닿았고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겨났다. 내 전부를 다 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용기.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봐? 사람 민망하게. 너 축제날 뭐 할 거야? 아니 그거 왜 물어보는데? 너랑 손잡고 호수공원 걷고 싶어서. 그녀는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축제날 그녀를 기다렸지만 보이지 않았다. 와 누군 좋겠다. 호수공원 돌면서 눈에서 하트 뿅뿅이겠다. 재영아 너는 우리 같은 솔로들이랑 어울려. 포기해. 그때 수많은 인파들 사이로 그녀가 보였다. 어! 내가 너무 늦었지? 너 가버릴까봐 계속 뛰어왔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세상 어디든 너와 함께 갈 수 있을 거야.